저는 제주도 가는데 제가 저번에 제주도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웨딩 촬영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를 못해서 이번에 저 혼자 다시 가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가게 된 이유는 그때 그 하도리에 있던 삼냥이들 있잖아요. 세 마리 고양이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때 돌아오면서도 마음에 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좀 혼자 갔다 오기로 했어요. 요즘 날씨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안에 진짜 많이 껴입었어요. 이렇게 니트 집업이랑 떡볶이 코트까지 입고 추리닝도 이렇게 기모로 된 거, 두꺼운 거 입었어요. 그냥 갔다 올게요. 지금 렌터카 빌렸는데 제가 끄는 차랑 똑같은 거 빌렸어요. 이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트레일블레이저 빌렸고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너무 배고파서 동문시장을 갈 거예요. 일단 여기는 거실 겸 부엌.
그리고 여기는 침실. 진짜 깔끔하다. 그리고 침실 옆에 바로 여기는 책 읽거나 이렇게 음악 듣거나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진짜 깔끔하다. 이거 택배는 제가 시켜놨던 건데, 제가 고양이들 때문에 다시 여기 동네에 오는 거라고 했더니, 택배를 보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고양이 밥 택배를 보내놨거든요. 근데 여기 숙소 관리하시는 분께서도 고양이를 챙겨주시나 봐요. 최근에 다친 고양이가 있어서 이 항생제를 같이 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약을 챙겨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약 알싸. 너무 맛있다. 꼬꼬지, 일로. 맛있게 먹었어?
기억나? 나 기억나? 저 점심 먹으려고 외출 준비했는데, 저 점심 먹고 카페에 좀 있다가 중간에 친구를 픽업하러 가거든요. 오늘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여기 혼자 여행 오면서 좀 잘 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할 것 같기도 해서 중간에 한 2, 3일 정도 올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금요일까지 있는데 친구가 수요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있다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픽업을 해서 친구랑 같이 올 거예요. 갔다 올게요. 300m와 우회전입니다.
반가워 참관선. 김영민님께서 나와주셨죠. 박유진님 그 장면 보면서. 빨리 와. 와, 야, 고생. 아니 나 원래 내가 여기 핫팩이랑 이런 거 다 했잖아. 핫팩이 여기 다 했어. 도 있고 우리 귤은 그거야? 귤, 귤도 주시고 귤. 이 화장실 진짜 예쁘다. 화장실 봐봐. 예쁘지? 오 이거 뭐야? 예쁘지 예쁘지. 뭐 먹을래? 말차 땅콩. 나 땅콩. 땅콩? 응. 도대체 귤 진짜 맛있다. 엄청 달다. 야옹했어. 밥 먹으러 왔어? 안 들려요. 근데 아까 너 얘네 처음 봐. 응? 왜? 애기야. 얘야 얘. 얘 맞나? 상처 나네? 잠깐만. 상처가 안 보이는데. 너 상처가 안 보인다. 야, 너 상처 맞아? 여기 있어? 옆구리? 아니? 어? 없는데? 아, 얘 아니야 그러면. 야, 나 이거 걱정 마. 빨리 줘야겠다. 야, 잠깐만. 내가 그릇 담아 올게. 야, 너 왠지 똑같이 생겼거든. 야, 너 상처라는 애 아니었어. 약 먹었어, 얘. 왜?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왜 싸워? 그 치즈넥이랑 그건가 봐, 싸우네. 바보야. 아이고, 아이고, 무시오. 아, 얘가 무서웠던 거 아니야, 저거? 수영장 있어. 진짜 뉴질랜드는 여행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응. 근데 내가 그래? 만나기가 쉽지 않은가 봐.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있어도 하긴 너무 넓고. 맞아. 뒤로에서 나는 진짜? 나는 1위까지만 보고 있는데 어때? 나는 아직까진 볼만한 남의시간 재미없다고. 제주도에 왔으니 진짜 혼자 되게 알차게 살지 않아?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친구였으면 좋겠어. 아는 언니였으면 좋겠어. 뭘 먹는 거야? 오리차. 오리차. 가져왔어? 응. 철저하지? 어. 난 밤으로 만든 건 다 좋아. 나도. 나 얼마 전에 밤 어쩌고 먹었는데 맛있더라. 왜 초코맛 같지 그냥? 응. 아, 이게 밥맛이다. 끝에. 맞아, 거기에 범드림 있어. 아니, 근데 고구마. 근데 여기는 너무 깨끗해서 내가 약간 망각했어? 응.
기다렸어? 근데 엄마 어디 갔어? 천천히. 여기 너무 허겁지겁 먹어. 와, 야, 안에 장난 아니야. 애기다. 맛있다. 근데 그 유자차 그 느낌이야. 처음 마셔봐. 고약이다, 고약.
껍질을 먹는 거야? 아니 아래 것도 먹던데? 그 오렌지를 따버렸네. 야, 사이즈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잘 잤어? 그리고 막 진짜 막 뭐야 대각선으로 자던데? 그래? 응. 나 코 안 굴었지? 코는 안 굴고 언니 이 가는 거 알아? 아 나 이 가라. 나 깜짝 놀랐어. 나 이 세게 간다며? 나 몰랐어. 엄청 세게 가라. 그래서 저 괜찮아? 이빨에? 아니 피곤하면은 이제 몰라서 모르겠어. 뿌듯 뿌듯 가라. 그치? 뿌듯 가라 뿌듯. 너 좀 불편하게 먹은 거 아니야? 맛있게 먹어.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니 그냥 그대로. 빵이나 막 이런 거 사올 거 그치? 아침에 먹을 거. 맛있다. 맛있지? 빵 좀 줄까? 똑같은 빵. 아니야 뭔가 달아. 저 홍대 같은데? 응 홍대래. 아이고 어떡해. 보고 싶을 것 같지 너. 어떡해. 다음에 여기로 와 무조건. 몇 개 내가 몇 개짜리 산 거였지? 30개? 아니야 30개 너무. 45개 그럼. 애기야 하고 아니냐고. 아이고 예쁜 거 너를 두고 어떻게 가니? 응? 응? 너를 두고 어찌 가? 가지 말라 그럼. 예쁜 느낌다. 예쁜 느낌다. 나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야, 화보야, 화보. 군옥수수 맛있잖아. 완전 진해. 응. 난 이 아래 옥수수절로 먹어보고 싶다. 완전 맛있다. 응. 내가 좋아해. 열었다. 야옹이 자요? 어, 여기 잘 해놨다. 그러니까. 비닐까지는. 근데 닫았나 봐. 닫았어. 귀여워. 팔 너무 긴 거 아니야? 얼마야? 귀여워. 가방에 달면. 응. 예쁘다. 앞벌이 빵도 두 개 줘요? 응, 네. 앞벌 하나. 어, 숙빵 귀엽네? 숙빵이 맛있겠다. 그냥 다 두 개씩 주세요. 자, 그럼 뒤쪽에 것이 팔이 있는 거예요. 휴지랑 똑같은 색인데. 근데 이거 해놓은 거 보니까 이 색도 예쁘긴 하다. 빠뜨린 거 없나 보고? 응. 조심히가 빠진 거 없지? 아, 한국에서 봐. 어. 안녕. 빠이. 응. 배고파? 아, 예뻐. 얼른아,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사이가 안 좋아?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보리빵이랑 쑥빵 이렇게 먹을 거예요.
주세요. 안녕. 저는 지금 몇 시야? 저는 외출 준비 다 했고 오늘은 제주 블루보틀에 가서 푸딩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도 포장해가지고 와서 숙소에서 먹을 거예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숙소에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 너도 왔어? 나 갔다 온다. 진짜 안 뽑히네. 나와.
대박. 애가 좀 흔들리면 그때 뽑으시면 아마 될 거예요. 안 되나? 조금 더 파야 되나? 조금 더 파야 돼. 얘네도 아직 다 안 큰 애들이라 가지고. 아, 아 우와. 됐다. 얘도 예쁘네. 와 신기하다.
기다렸다. 어, 좋지. 어, 추워서 어떡해. 제가 묵은 숙소 바로 코앞이에요.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아이고, 아기. 아유, 너도 보고 싶어.
싶어서 또.